자, 19번 할 차례죠? 아, 그 영어 자료를 구할 때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 황인영 카페라고 있어요. 그게 제일 유명합니다. 그 저도 거기서 자료를 많이 구했고 뭐 질문 있으면 답변해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한참 전인 것 같아. 그때 제가 막 자료를 구하면서 수업 준비하다가 한 명 학생이 질문을 올렸어. 안녕하세요. 그 예를 들은 겁니다. 아이 추워. He took. 정확한 예문은 기억이 안 나지만 비슷한 거예요. Care of me. 라는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 I was. 아이고. 추워 좀 마탱이 갔어. Taken. care of by 힘이 된다고 배웠습니다. 제가 배우기로는 전치사 뒤에는 명사만 써야 된다 배웠고 전치사 뒤에는 전치사를 쓸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이 문장이 어떻게 가능한 거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어? 안녕 학생? 학생은 지금 이 of를 단독 전치사, by를 단독 전치사로 보고 있는데 이 문장에서 take care of라는 게 하나의 동사입니다. 따라서 BPP 형태가 하나의 동사이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지 얘를 단독 전치사로 보진 않아요. 질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얘가 5분 뒤에 아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 하고 올렸어요. 그래서 좋아. 5분 뒤 같은 아이디를 가진 학생이 또 질문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I came up with the idea. 라는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the idea was come up with by me라고 배웠습니다. 전치사 with 다음에 명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전치사 by를 썼죠? 이해가 안 되네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아니 이 역시 이건 이해 때문에 그래서 이걸 바로 올렸어. 그래서 내가 안녕 학생 이 문장에서는 come up with가 하나의 동사입니다. 이런 덩어리를 동사 구라 그러고요. 얘를 하나의 동사로 봐서 수동태를 바꿀 땐 얘가 하나의 동사처럼 움직여서 BPP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with를 단독 전치사로 보지 않아요. 라고 올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걸 또 알려주면 이 아이는 또 뭘 물어볼 거냐면 아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해놓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He looked after me를 I was looked after by 힘으로 바꾼다고 배웠습니다. 전치사 after 다음에 어떻게 이걸 똑같이 다 계속할 거 아니야.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할 수 있다 없다? 잘할 수 없어요. 크게 보고 그 안에 세부적인 게 있는 건데 지금 크게 볼 줄 모르는 거야. 얘 따로 얘 따로 이렇게 하면 공부를 어떻게 하나? 맞죠? 이렇게 덩어리 세트가 동사일 때는 그걸 하나의 동사로 처리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를 동사로 썼으면 얘가 BPP 할 때 같이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뒤에 by 써도 돼요. 제 말 이해하죠? 적으십시오. 이런 학생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이 아이 이렇게 아이 추워. 헐 대박 닭살도 났어 너무 추워가지고. 코코넥! 추워. 아버지! 나는 추운 게 더운 거보다 더 싫어. 아, 추운 거 너무 싫어. 태환이 너 생일 언제야? 너는 그럼 추위를 별로 안 타? 추울 때 태어나서?
그래요. 아이쿠. 1월이 생일이다, 손. 없네. 2월. 추위 별로 안 타죠, 왜요? 진짜? 대단하네. 재작년인가? 재작년. 그 양정호 가는데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한 겨울이잖아, 지금. 영하 8도건, 영하 10도건, 영하 1도건 늘 반팔 입고 와. 근데 내가 너안 추워? 그랬더니 안 춥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시베리아에서 태어났나? 너무 추운데? 제 고등학교 동창애가 얘기해줬나? 텍사스에 살아요, 미국. 걔 꿈이 미국 영주권 가진 여자랑, 미국 시민권을 가진 여자랑 결혼하는 거였어. 진짜 결혼했어요. 근데 한 재작년인가? 텍사스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갑자기 막 수도가 얼고 전기가 끊기고 이런 뉴스가 떴거든. 근데 걱정돼가지고 카톡으로라도 괜찮아? 괜찮은 거야? 일단 자기 집은 다행히 전기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는데. 그래서 좀 괜찮대. 그, 야, 니 도대체 몇 도가 된 거야? 그랬더니 몇 도라는 줄 알아? 영하 6도. 영하 6도가 되면 사회의 기반 시스템이 멈추는 거야. 거기가 사막지대니까 이렇게 추울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미국이야. 이게 뭐야? 지금 영하 8도입니다. 영하 9도네요. 이게 텍사스였으면 우리 살지도 못해.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영하 40도 이러잖아. 대단하죠? 어휴. 자, 그러면 지금부터 했던 모든 걸 정리하겠다. 수동태는 3원칙으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자동사는 수동태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주어가 특정 동작을 해. 그럼 능동이겠죠? 주어가 당하면 수동이겠죠? 근데 우리가 모든 걸 해석할 수는 없잖아. 그냥 모르는 단어도 있고. 그럼 타동사라고 가정해, 일단 그냥. 그럼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인데, 이때 이 목적어는 to 부정사랑 동명사는 제외합니다. 쌤, 왜죠? 방금 5형식 배울 때 어떻게 됐냐면, 만약에 주어, 동사, 목적어, 투동사인 구문이 있다고 치자. 그럼 얘가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 BPP 하고 투동사 다음에 얘가 또 따로 목적어 가질 거거든. 그러면 BPP인데 얘를 목적으로 보면 뒤에 목적어 있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능수동 풀 때는 to 부정사나 동명사를 목적으로 보지 않아요. 능수동을 풀 때만 명사, 대명사, 명사절인, 대절, 왓절, if, whether절, 의주동, 따옴표가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이야. to 부정사, 동명사는 제끼고. 제말 이해하죠? 그 다음 아까 4형식, give, offer, tell, ask. 5형식, call, name, elect. 같은 경우는 명사가 있어도 수동일 수 있잖아. 걔는 해석하는 게 좋다. 이거 적자. 이게 지금까지 한걸다 정리한 거야.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돼요. 해석으로 구분해서 무엇을 하는 거면 능동, 당하면 수동입니다. 근데 그 해석이 안될 때가 있잖아요, 그 단어가. 그러면 타동사라 가정해서 뒤에 목적어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하면 돼. 4, 5 형식이었던 7단어, give, offer, tell, ask, call, name, elect만 뒤에 명사가 있어도 수동일 수 있으니 걔네만 해석하고 나머지는 목적어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이야. 깔끔하죠? 자동사면 능동, 타동사라면 목적어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대부분 다 타동사야. 자동사는 아까 몇개 정리했잖아. 물론 자타가 둘다 되는 것도 있습니다. 승주야, 그쪽 안 추워? 괜찮아? 일로 옮겨 있다가.
아, 너무 추워. 아, 아버지! 아, 추워. 너 갑자기 내가 춥다고 하니까 파카 입은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 아다다다. 다 적으신 분은 책의 37페이지. 이제 5번입니다. 5번에 1번만 풀어보세요. 5번에 1번이요. 5번에 1번. 5번에 1번만 풀어보세요. 맞는지 틀린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어우, 누가 이렇게 수업 준비를 많이 해놓은 거야? 넘기기 힘들게. 나다. 다 했어. 이봐. 나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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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자, 오염 안 돼. 순서를 기억해야죠. 여보세요? 동사처럼 생긴 거에 미줄 쳐놨으면 뭐부터 찾아? 정동사부터. 근데 이 앞에 이거 메이 보여? 그럼 조동사 뒤에는 백보 동사가 맞죠? 그럼 이제 얘를 물어보는 건 능수동밖에 없잖아, 이거. 바로 뒤에 보자. 요놈. 이거 목적어야 아니야? 목적어 아니죠? 그럼 수동이 맞아요? 능동이 맞아요? 수동. 수동이 맞아요. 그 1번은 맞는 거네. 아래쪽 출제자이도 수업용에다가 1번 능수라고 적으세요. 능수. 1번 괜찮았고. 자, 6번에 5번 풀어볼까요? 6번에 5번. 그렇지? 가자, 저보세요. 아유, 아이, 추워. 자, 6번에 5번. 여기부터 보나봐. 투부정사에 미주 쳐 있으니까 뭐부터 찾아? 정동사 어디 있어? 이네이버. 잘한다. 그럼 동사 또 못 쓰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정동사가 존재하잖아? 그럼 투부정사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면 돼. 얘는 웬만하면 다 됩니다. 아무튼 투부정사 쓰는 건 괜찮고 능수동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Survive는 자동사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근데 얘가 To be survived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는 나중에 보는 거야. 자, 풀이법은 정동사 있어? 투부정사 웬만하면 맞아. 근데 얘는 아무튼 물어본 건 정동사를 찾고 능수를 보라는 거야. 그래서 5번 괜찮아요. 쭉 9번에 4번 해볼까? 9번에 4번. 좋아. 바로 돼야지. 해볼게. 자, 9번에 4번. 여기부터 보는데, 여기까지. 근데 얘네 애초에 요 앞에 may 보여? 이거 백포 동사가 맞네. 그럼 능수동만 보면 돼. 뒤에 볼게. 이거 뒤에 목적어가 된다, 안 된다? 목적어 안 된다고. 투부정사 목적으로 보지 말자 했다. 그럼 수동으로 쓰는 게 맞아, 틀려? 맞아요. 맞아요. 얘는 능수동. 능수동. 9번에 4번은 능수동. 다 적었다면 12번에 3번입니다. 12번에 3번.
아이 뭐 금방 끝나죠? 보자마자. 복습이 돼야 된다. 할게. 자, 얘가 동사인지 확인하려고 봤더니 이미 여기 may라고 있어요. 백보 동사 자리는 맞잖아. 그럼 여기 be, pp니까 수동태인 거고 being 아니야? 라고 물어본 거지? 근데 뒤에 이거 보자, 이거. 이거 목적어가 돼, 안 돼? 목적어 안 되죠? 그럼 능동이 맞아요, 수동이 맞아요? 이것도 수동이 맞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능수, 능수. 그리고 17페이지로 돌아온다. 지금 몇 개 했게? 우리 문제. 몇 개 했어? 네 개 했거든? 잠깐 나봐봐. 목요일날 복습 테스트는 몇 개 중에 물어보겠어? 네 개 중에 물어보겠죠? 이걸 못하면 안 되겠지? 출제자 의도는 뭐예요? 능수 아니면 이거잖아. 틀린 게 있었나? 없었죠. 그럼 풀이법은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수동이 맞다. 이걸 못 적으면 안 되겠지? 야, 다 알려줬어. 분사를 할 거야.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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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 아, 힘들어. 이제, 쉬어. 뭐야? 아, 오케이. 여기부터. 분사. 분사는 동사를 ing나 pp로 나눈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ing건 pp건 그 분사의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적어보세요. 형용사. 선생님, 그걸 아는 게 왜 중요하죠? 그럼 형용사는 누구를 꾸며? 명사. 이게 명사를 꾸미거든. 그래서 중요해. 꾸미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고 세부적으로 보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에다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 보면 17페이지에 22번이 여백이 크죠? 내가 실수로 18페이지에 23번도 같은 걸 넣어놨거든? 그래서 적을 때는 좀 나눠 적으면 돼. 설명을 들으세요, 이제. 나 봐봐. 관사, 소유격,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무조건 뭐 나와야 돼? 명사. 그렇지. 명사 누가 꾸민다고? 형용사가. 이 형용사를 ing나 pp로 써도 되거든. 이때는 얘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얘가 뭔가 직접 하잖아? 그럼 ing. 얘가 당하잖아? 그럼 pp를 쓰면 돼요. 제 말 이해하죠? 이 앞에는 부사가 와서 ing나 pp를 꾸며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ing와 pp가 고를 때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자동사면 무조건 ing야 그냥. 명사가 주인공이거든. 얘가 뭔가 직접 하면 ing, 얘가 당한 pp야. 그래서 해석을 해야 돼. 얘는. 근데 팁. 이 명사가 사물이잖아요. 그럼 보통은 당하는 겁니다. 대부분 pp예요. 그래서 얘가 1번이거든요. 얘는 명사 앞에 분사입니다. 이거 적으세요. 명사 앞에 분사가 있을 때, 명사를 꾸미는 분사가 앞에 위치할 때 ing나 pp로 단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는 명사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명사가 직접 하면 ing, 명사가 당하면 pp야. 근데 그 명사가 사물일 땐 대부분 pp예요. 야, 오늘 같은 날 수업 시간에 졸면 저체온 쪽으로 가버리겠어. 자, 명사 앞에서 꾸미는 경우입니다. ing나 pp가.
분사의 세 가지 형태를 정리하고 풀이법을 정리할 거라 칸을 고려해 가면서 17, 18페이지에 나눠 적을 거야. 너무 추워서 제자리 뛰기라도 하고 이렇게. 아, 추워. 아, 더운 나라에 태어날 거라. 늘 더운 나라 어딨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 이런 데는 늘 덥나요? 토끼로 태어났으면 죽을 뻔했네. 됐습니까? 자동사는 무조건 ing예요. 근데 명사가 주인공이라 명사가 하면 ing, 당하면 pp. 보통 사물일 땐 당합니다. 됐죠? 오늘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두 번째 봐봐. 설명을 들어. 이거 봐봐. 행규야, 여기 봐봐. 자, 이제는 우리가 제일 많이 만나게 되는 경우예요, 이게. 이게 뭔 소리냐면 이번엔 명사가 앞에 있어. 방금 전 건 명사가 ingpp 뒤에 있던 거지. 근데 지금은 ingpp가 명사 바로 뒤. 다른 거야 지금 두 개가. 이때 얘는 원래 요 사이에 주격관대라는 비동사.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거다. 요게 빠져 있는 거거든요. 생략 가능해서. 그럼 ing라는 건 사실 being고 pp라는 건 bpp인 거야. 그럼 자동사는 BPP 형태가 돼, 안 돼? 아예 안 되잖아. 수동태가 안 된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이 자리가 자동사라면 무조건 ING야. 아니면 똑같이 얘가 주인공이니까 얘가 뭔가 직접 하면 ING, 얘가 당하면 PP겠죠? 근데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이걸 타동사라 가정하고 뒤에 목적어가 존재하면 명사, 대명사, 대절, 왓절, if, whether절, 의주동, 따옴표가 존재하면 ING. 그게 아니면 PP를 쓰면 됩니다. 됐죠? 목적어 종류도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적는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방금 거랑 왜 헷갈리면 안 되냐면 이건 명사 뒤에 분사야. 1번에 적은 건 명사 앞에 분사거든. 이 두 개를 구분해서 풀어야 돼요. 어머, 어머, 이렇게 희마리가 없어. 어머, 어머! No! 명사 뒤에서 꾸미는 ing와 pp의 경우 그 사이에 주격관대와 비동사가 생략돼 있고요. 따라서 being나 bpp였던 겁니다.
자동사라면 무조건 ing를 고르면 되고 명사가 직접 하는 거면 ing, 당하면 pp. 타동사라 가정하고 이 ing와 pp 뒤에 목적어가 존재하면 ing, 목적어가 없다면 pp로 하면 됩니다. 목적어는 명사, 대명사, 대절, 와절, if, whether절, 의주동, 따옴표입니다. 4형식인 give, offer, tell, ask. 5형식인 call, name, elect는 뒤에 명사가 있어도 pp가 될 수도 있겠죠? 걔는 해석해야지. 자, 이 2번의 이 풀이법과 1번을 헷갈리는 순간 문제를 못 풀게 돼. 왜 문제를 못 풀게 되냐면 이 ing와 pp 뒤에 명사가 있으면 ing잖아. 근데 1번에서는 분사가 무조건 명사를 앞에서 꾸미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 풀이법을 가지고 1번을 보면 무조건 ing가 돼버려요. 그래서 못 푼다는 얘기야. 다 적고 나면 다시 설명해 줄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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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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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얘기하지만 이 책은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나중에 과외할 때 쓰는 거예요. 책 채워와, 형규. 형, 책에 이름 썼니? 이따 내야 돼서 이름 써놔야 돼. 나다다다다. 좋아하지, 나봐. 여봐. 다시. 이 뒤에, 이 뒤에 목적어가 있으면 ing, 없으면 pp 한다고 했죠. 근데 얘는 명사라 뒤에서 꾸미고 있는 거잖아. 얘를 착각해서 1번으로 보면 얘는 ing와 pp 뒤에 무조건 명사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2번 거를 1번에 적용하면 무조건 ing란 말이야. 서로 다르게 풀어야 돼. 분사의 위치에 따라 달라요. 명사 앞에 있을 땐 해석해서 얘가 직접 하면 ing, 당하면 pp. 얘를 뒤에서 꾸미는 경우만 목적어 있으면 ing, 없으면 pp인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세 번째는 감정 형용사. 이건 다 아는 거다. 나와봐. 이제 끝났어. 자, 여보. 나봐봐. 아이까! ing와 pp가 감정을 나타내는 말일 때가 있어요. 여봐봐. 내가 피곤한 뭐라고 하죠? I'm tired. 그러면 tired라는 말은 나를 꾸미는 거잖아. 이 ing와 pp가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꾸미는 명사가 감정을 주면 ing, 감정을 느끼면 pp거든. 제 말 이해하죠? 영화가 지루하면 또 movie is boring이야, bored야? boring. 내가 지루하면? I'm bored. 그래서 사물이라는 건 감정을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그래서 무조건 ing야. 놀라운 뉴스는 뭐라고 그래? surprising news예요. 근데 사람은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주기도 하거든요. 우리 이유 없이 싫은 애 있잖아. 보기만 해도 싫은 애. 그러면 he is very annoyed라고 그래? annoying이라고 그래? annoying이라고 그래요. 내가 annoyed를 느낀 거고. 맞죠? 옛날 초딩 가르칠 때, 회화 수업할 때, 초딩도 이럴 때가 있다고. 티처, boring. 티처, I'm boring. I'm boring. 그럼 내가, yes, you are. 그게 뭔 소리냐? 티처, 나는 지루함을 주는 놈이에요. 지루함을 주고 있어요. 그럼 내가, 맞아, 넌 그래. ing 느낌 주는 거고, pp는 느끼는 거야. 단, 사물이면 다 ing인데 사람은 주기도 하고 느끼기도 해. 대부분 pp지만 ing가 될 때도 있습니다. 됐나?
됐나요? 여기까지 적으면 오늘 끝! 숙제는 복습밖에 없어!